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또 제가 좋아하는 몽골의 래퍼 긴진이 새로운 뮤직비디오 옐로우 장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죠. 왜냐하면 그는 몽골 힙합에 약간 미국 본토에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져와서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래퍼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끔 구독자분들이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에 가치를 두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살아온, 제가 음악을 듣고 자라온 그런 어떤 배경 때문에 저는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비기와 퍼프데디의 그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고 미국 힙합을 처음 입문을 했고, 그때 뉴욕 힙합을 이제 서서히 알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힙합을 듣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좋아하는 힙합은 좀 그랬어요. 미국 본토에 어찌됐든 근간을 두고 있는 힙합 음악들을 좋아합니다. 뭔가 한국에서 한동안은 유행했던 뭔가 발라드성 그런 힙합? 팜랩? 이런 음악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적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은 도끼 같은 래퍼의 음악들을 좋아했던 이유는 이제 본토의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 음악을 가지고 왔으니까. 긴진도 약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자신만의 대단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몽골 힙합에서 다른 래퍼들의 면모들을 봤을 때. 근데 요즘에 좀 제가 몽골 힙합이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리지널리티 있는 랩을 보여주는 래퍼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긴진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주목하는 래퍼 중에는 뭐 슈도 있고 모우지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영 래퍼들 중에도 그런 래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멋있는 폼을 갖고 있는 래퍼들이 몽골에 점점 많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뮤직비디오 지금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진의 옐로우 장고입니다. Yo,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자막이 있을까요? 영어 자막이? 오, 있다. 그냥 드립 보여주고 자신의 어떤 뭐 스웩, 드립 이런 거 보여주는 게 난 너무 좋아. 야, 그냥 저런 게 좋아요. 마치 트랩하우스에서 뭔가 드럭 딜러들이 그 번 돈으로 이렇게 그 돈 세는 기계도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느낌 좋지. 몽골어 랩보다는 영어 랩이 비중이 되게 많네요. 저는 이런 뮤직비디오, 이런 음악이 몽골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대중들의 취향에 100% 맞추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퀄리티 있는, 이런 오리지널리티 있는 음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Balling like a mellow. 그러니까 뭐 아웃핏 같은 것도 그래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몽골 래퍼들 중에 아웃핏을 얘기할 때 긴진의 아웃핏이 제가 좋아하는 아웃핏과 좀 지향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많이 맞는 것 같아. 저 뭐 구찌 패딩에 패치 많은 이제 뉴에라에다가.
그러니까 저런 막 배경 있잖아요. 뒤에 아파트 같은 거 약간 좀 후드의 느낌을 딱 내게 하는 약간 그런 배경, 그리고 옆에서 뭐 그릴에 고기 구워 먹고 있고,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그런 뭐 흑인 래퍼들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몽골 방식으로. 근데 멋있다는 거지 나는. 그리고 지금 가사에 나오잖아. Sipping soju in K-town. 오케이. 어, J-pop. 저는 그런 문화들이 좋아요. 막 요즘에도 래퍼들이 보면 가사에 이제 소주를 마시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외국 래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주라는 한국의 그 술 자체가 되게 좀 힙합에서 흥미로운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더라고. 사실 뭐 이전 미국 힙합에서 요즘에 어떤 트렌디한 느낌을 보려면 긴진의 어떤 아웃핏과 음악들이 가장 가까워요. 뭐 저렇게 뭐 테니스 체인 같은 거 매는 것도 그렇고. 에요. 이 예요 하는 이 그 추임새 같은 것도 그 예전에 36 마피아에서 자주 듣던 취임새잖아요. 에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시제이 같은 래퍼들이 많이 했던 그 본토 래퍼의 무드가 있어요. 몽골 힙합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잘 표현하고 몽골에 잘 갖고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뭔가 미국의 본토에서 멋있는 것을 잘 갖고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그런 포지션을 선점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 도끼가 그렇게 자신만의 포지션을 선점해서 아주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 나가듯이 긴신도 그런 영역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에서 느껴지는 어떤 뭐 아웃핏이라든가 랩의 바이브라든가 취임새라든가 전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다 좋고,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흥행을 생각하면 이런 방식의 음악을 만들면 안 됐지만 래퍼한테는 자신만의 태도와 곤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의 음악을 뭐 대중성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오리지널리티 있는 음악을 밀어붙이는 게 저는 좀 멋있는 태도라고 또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긴슨의 이런 음악들이 저를 좀 많이 감동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포인트에서 힙합 음악에 감동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